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티 없이 맑은 하늘, 이렇게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진짜 미세먼지 하나 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어떻게 다들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이렇게 촬영하고 영상이 이렇게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오늘 저녁이나 밤쯤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역시 멋진 하늘과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죠. 아파트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들.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 상가들이 있는데, 왜내 집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송을 시작으로 이제 공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공실들을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닐 건데, 아마 10부작에서, 계획은 10부작인데, 15부작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일단은 그래서 1부부터 3부까지, 3부작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신도시를 위주로 공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곳은 3만 6천 가구가 넘게 입주를 하고 있는 곳이고, 이제 상업 지역에 그리고 업무 시설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4만 가구 이상이 4만 가구는 아니죠. 3만 6천 가구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1인 가구가 대부분이니까 3, 4천 세대 정도 될것 같은데 3천 세대? 그러면은 거의 3천 명 정도 더 입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이게 유독 공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정부에서는 도시개발을 하면, 뭐, 경기와 상관없이, 뭐, 경기가 안 좋던 좋던, 뭐,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잘 되던 안 되던, 금리가 높던 낮던, 일단은 때려박고 봅니다. 계속 공급을 해요. 아니, 수요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인구수는 줄어가고, 그 다음에 고금리는 이어지고, 경기 불황은 계속 가고 있는데, 주택 공급수는 계속 때려박다 보니까, 올해도 50만 가구 이렇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그 50만 가구가 공급이 되면 그 안에 50만 가구에서 이제 상가 비율이 보통 뭐 진짜 비율이 적게 조성이 되는 신도시들 같은 경우 특히 경기 양주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2천 가구 좀 넘게 입주를 하는데 주택 수 대비 상가 비율이 3% 정도였고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다른 지역들, 특히 여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10%에 육박하니까 엄청났습니다. 최고 10%까지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경기 불황인 고금리 시대에 이 상가들이 그리고 진흙산업센터가 공실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시작점이 뭐 이제 정부의 욕심이 가장 클 거고 이 도시 조성을 하면서 경쟁 입찰로 땅을 분양을 한다는 거죠. 땅을 매입했던 땅을 그 토지를 경기 임차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공정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핑계라고 생각하고 이게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 금액을 써낸 쪽에서 낙찰을 받아서 가는데 그러면은 경쟁을 치열하게 하겠죠. 그러면 정해져 있던 내정가에서 내정가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토지 안에. 그러면 거기에서 110%, 뭐, 15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인기가 굉장히 좋고 수요가 몰리는 쪽에 신도시들은 여기 다산 신도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상업 지역의 낙찰률이 뭐 200%, 300%, 400%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가격이 높아지는 그 프리미엄은 누가 가져가요? 바로 이 도시를 조성한 도시공사나 LH.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시조성사업단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원래 그 프리미엄은 개인들이 사고팔면서 먹어야 되는 돈인데 결국은 나라에 헌납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쟁 입찰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추천 방식이 좋다. 아 추천 방식은 눈에 안 보이니까 공정성에서 약간은 이렇게 좀 의심이 들지만 아니 로또 추첨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거 하듯이 추첨하는 건데, 그래도 프리미엄은 최소 안 붙어서 나오니까,
정해진 가격에서 추첨이 된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개인들이 필요한 사람이 또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고 팔면 최소한의 그래도 지금 경쟁 입찰로 인한 프리미엄보다는 좀 덜하고 그러면은 그 후에 그 분양받은 토지를 위해 상가를 짓던 그리고 오피스텔을 짓건 지식산업센터를 짓건 근린 상가를 짓건 그 시행사 또한 수분양자 또한 시행사한테 조금이나마 조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 그러면 수익률에 맞춰서 또 임대를 놓을 테니까 들어오는 임차인도 조금 더 낮을 거고 이게 경쟁 입찰에서 경쟁이 치열해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수록 결국은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임차인들이 비싼 임대료에 사용을 하거나 그게 공실이 오래가면은 결국 수분양자들이 임대료를 내려서 이제 저 그나마 좀 적정한 가격에 임대를 놓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전국에 제가 이제는 공실들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들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혹여나 지금 같은 시국 사실은 고금리에다가 경기도 안 좋죠. 상가를 분양받을 시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아니고 공시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여나 받는다고 해도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죠.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의 경매 물건 혹은 이렇게 서울 쪽에 수익률은 좀안 나와도 추후에 차익형 수익을 볼수 있는 물건들을 건드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상가 분양 팁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의 공실 확인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와우, 지금 굉장히 신기한 거를 봤습니다. 일단은 제 상업지역 건물이라든지 커다란 빌딩 아니면은 뭐 테마파크 이렇게 큰 호텔, 모텔, 사우나 뭐 찜질방 이런 대형 건물들은 제 유치권 걸리는 걸 봤는데 이렇게 작은 건물 1, 2, 3, 4, 5이 건물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아니고 준주거 지역인데 이렇게 준주거 지역은 대지 면적이 보통 최소 80평에서 많이 뽑아봐야 150평을 뽑는데 200평 안쪽으로 뽑는단 말이죠. 근데 건폐율을 최대한 많이 뽑았어요. 용적률 최대한 올리진 않았지. 준주거는 10층 이상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포경영 주택 필지 지어놓으면 필지 용도는 전포경영 주택 필지라고 부르고 택지지구에서 이제 원주민에게 보상용 토지로 보상이 되는데 지어놓으면 상가주택이죠.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전포경영 주택 필지 그리고 상가주택이 유치권 행사가 걸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네. 새롭구만. 왜냐하면 이제 사업성 있는 상업용 건물들은 공사비 대출 그리고 토지담보대출로 인해서 분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비 지급이 안 된다던가 원금 상환이 안 되면 유치권이 걸릴 수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고 가도 건물을 올리는 이유가 임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위함이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공사비가 없으면 애초에 짓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근데 어디 뭐 시공사 누가 유치권 행사했는지 적혀 있지도 않고 한번 찾아봐야겠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도급 업체 일동이네. 아, 역시 공사비예요. 지금 원청이 제가 볼 때, 건설사가 기성을 안 풀고 먹고 짠것 같아요.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 지급을 안 하고 한번 그래도 알아봐야겠다. 거기다 또 신기한 건, 이렇게 유치권 행사가 진행된 건물 맞은편에 이렇게 중로변 왕복 2차선 도로를 맞은편을 두고 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판결하라고 법원 앞에 유치권 행사가 걸린 것 같아요. 예,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다산진 도시에 어찌 보면 이제 국민임대주택이라죠. 임대주택의 해피하우스 다산 지금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인데 아주 깔끔하게 죄다 공실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층 10개 오실 2층 10개 오실 총 20개 오실 중에 편의점 하나 편의점 2개 오실 이건 마켓 하나 들어있네. 이게 또 심각합니다. 이게 상가를 너무 많이 줘요.
반대편도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근린상가에다가 저기 신동아파트 짓고 있고, 여기 전포형 주택들, 단독주택들 쫙 뽑아놨는데, 야 이게 다산동 근데 그 뭐야 단독주택을 이제 불법으로 해서 세대수를 많이 안 뽑고 딱 이제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뭐 한 건물당 6세대 이 정도로만 딱 뽑아놨더라. 9세대? 근데 상가들이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 다산 신도시 상가를 너무 많이 뽑았어요. 한 주택 수 대비 한 거의 9% 가까이 뽑았으니까. 근데 양주옥정 신도시가 같은 세대수. 양주옥정이 한 3만 3천 가구. 여기가 3만 6천 가구. 근데 양주옥정은 3% 정도 뽑았으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아, 많기도 하다. 이렇게 상가 내부로 들어왔고, 아, 10개 아니구나, 1층이. 아, 이쪽이 또 있네. 와. 하나, 둘, 셋. 와, 이쪽에도 있네. 와. 이게 도대체 몇 개야? 알고 보니까 1층만 15개 점포 이상 되고, 아, 근데 2층 점포까지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있구나. 엘리베이터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와, 10개 오실이 아니었어요. 10개 오실이 아니라, 야, 제동실이죠? 여기 헤어바에 누르공방 20개 오실이 넘네. 와, 2층 올라왔습니다. 여기 테라스도 있네. 여기도 공실, 여기도 공실. 여기 쫙 공실, 저 안쪽으로 역시 공실들이 쫙 있고. 아, 저 안쪽으로 아파트랑 또 연결이 되는구나. 휴게실도 있네. 이야, 단지내 상가가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건 또 오랜만에 봅니다. 단지내 상가는 어느 정도 적당히 힘만 뿜어놓으면 거의 세대도 대비 뭐 한 세대당 상가, 100세대당 상가 한 칸 정도 뽑는데, 물론 뭐 크루즈나 그런 데 기준이고, 물론 반도유보로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세대에 40칸 50칸 뽑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1, 2층 결국 합쳐보니까 한 층당 25개 오실씩 50개 오실을 뽑았어요.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임대아파트. 이야, 대박이다. 이렇게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크루즈 보이고 다단 지금 해피하우스. 이야, 이게 한번 둘러봤는데 세상에나, 상가를 1, 2층 합쳐서 44개를 뽑았습니다. 대략 한 칸당 한 8평, 9평 될 것 같은데, 우와, 엄청나게 많다. 지금 시국에 이게, 그러니까, 죄다 공시는 거예요, 지금. 우와. 자, 이게 국민임대구나, 국민임대. 국민임대네, 딱 평수가. 이곳은 다산 메트로 3단지. 이렇게, 여기도 거의 한 1000세대 가까이 되죠? 되고, 임대주택이고, 이렇게, 유일장이 옵니다. 이게 지방에는 유일별로 해서 정해진 날짜에 여기는 화요일 날 오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족발부터 닭강정, 뭐 이렇게 튀김, 떡볶이, 떡, 동 음식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 족발을 하나 사서 먹어보도록 하죠. 맛있겠다. 이렇게 단지 앞쪽으로는 8호선 다산역이 들어오고, 단지내 상가에는 편의점, 커피숍, 김밥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내 상가는 총 6개 오실이고 1개 오실만 지금 남아있네요. 이야,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와, 여기다 뭐다로 저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이야, 엄청나요. 1층 외곽부터 이렇게 죄다 공실이죠? 이야, 이야, 역시 죄다 공실이죠? 저 끝까지. 이야, 역시나 이렇게 또 죄다 공실입니다. 이야, 역시 위층에도, 이렇게 지상층에도 진짜 한두 곳 빼고는 죄다 공실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야, 아, 여긴 계약 완료했네.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겠네요. 와, 여기 지식산업센터 한 바퀴 둘러봤는데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로 상가 하나 500개 오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한 3,000개 오시는 뽑은 것 같아요. 이야, 아니 여기가 무슨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 앞에 지식산업센터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아 여기에 이렇게 이런 이 많은 수요를 어디서 데리고 올 거라니, 어디서 끌고 올 거야. 이게 말도 안 되지. 결국 이게 도시공사가 땅 팔아먹기 위해서 자족시설, 업무시설 무작위로 지어서 결국은 중대형 건설사들 어깨 툭툭 이렇게 옆구리 쭉쭉 찔러주면서 너네 이거 사업 한번 해봐, 조건 좋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중대형 건설사들도 아니 어차피 건물 지어서 팔아먹으면 되거든. 그러면은 최소한 뭐 30%만 분양해도 마진은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거 수분양 받은 수분양자들만 어떻게 돼요? 공실로 죄다 남는 거지 뭐. 여기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해결해야지 국가에서. 이게 임대가 워낙 안 나가다 보니까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뭐 10평 기준으로 한 500에 30 아니면 관리비만 내고 쓰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상가도 똑같아요. 렌트프리죠. 이렇게 무료로 이제 2년 계약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무료로 주는 임대료 안 받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까지 또 해주겠다. 그리고 뭐 임대문이 주인 직접까지 걸렸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모준조건, 탄력상담, 보증금 월세, 렌트프리. 아 이거는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비만 내고 쓰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아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저기 울산역 앞에 역세권 앞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였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렇게 관리비만 내고 쓰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워낙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요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관리비라도 안 내면 그게 어딥니까? 그렇지. 이대 앞에 쇼핑몰 큰 쇼핑몰 건물 있는데 그 건물도 그렇고 동대문의 쇼핑몰 건물들도 요즘에는 죄다 관리비만 내면 쓰게 해주겠다. 저기 어디요? 강변 테크노마트도 마찬가지죠? 아 지금 그만큼 또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저 이렇게 먹구름이 낀 흐린 하늘처럼 상황이 안 좋은데 진짜로 대책이 시급하죠. 야,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야 보시면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와 대략 봐도 한 4m는 내린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근데 저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어. 그러면 저 냉난방기가 과연 가동을 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 이 전기세만 겁나게 나옵니다. 전기세에 치워 죽는 거죠. 그리고 따뜻하거나 시원하지도 않아. 야 그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실속이 없죠. 실속이. 예. 건물은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다 좋은데 뭐 이렇게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상가가 500개 오시는 될 것 같다는 거. 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주변에 상업지역이 두 군데나 있고 거기에도 상업지역 필지가 400평에서 500평 단위로 필지들이 한 상업지역당 10개 이상 2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근린 생활시설 부지들도 여기저기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있는 곳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기존에 여기 다산진도시 3만 6천 가구 수요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 수요를 끌고 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쉽나? 여기에서 다산역도 거리가 좀 있고 도보로 한 800m 1km 되고 동흥역도 1km 정도 되는데 야 차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올까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진짜로 여기 주인 직접 이렇게 워낙 월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주인이 직접이라고 연락처 좀 얼마나 이게 답답하시겠어요. 이거 분양 받으신 분. 아, 속 터지거든요, 이거. 아. 제발 우후죽순으로 좀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 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예.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지식산업센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로 인한 손실 추정액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언제쯤 다 복구가 될지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산신도시는 공실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서 3부작까지 이어가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